오늘 파트너들 어떻게 된 거야? 우린 최약층이기 때문에. 자, 원하는 대로 1환경, 1비환경 팀이 됐습니다. 어, 그렇네요. 아, 1환경 팀이구만. 어, 뭐 그렇네. 어, 좋아요. 초등학교 때까지 있었어. 남준씨는? Sorry, I don't speak Korean. 깜짝이야. 이런 것 때문에 공부 많이 했지, 전정구. 엄마의 공부 한 글자 아쉽다. 태국에서 보내주셨나봐. 조용, 조용! 좋아요! 자, 여러분들. 자, 그럼 각 팀별 맞추신 개수를 한 번씩 얘기를 해볼까요? 어? 몇 개 맞췄어요, 쌤? 쌤이 정리해주셔야죠. 저 1등인 것 같아요, 쌤. 네! 와, 이거 충격적이네. 아니야, 야, 야, 이제 이렇게 들어, 이렇게. 이렇게 들어, 알겠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들어, 알겠어? 아, 그래, 오케이, 알았어. 쉬는 시간은 옆방 갔다 왔는데. 조용, 조용, 조용! 좋아요! 자, 여러분들. 시간이 모두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문 시간에서의 미션은 도시락 몰래 먹기입니다, 여러분. 사교시인가요? 사교입니다. 자, 여러분들. 와, 사교시다. 이거 다음에 점심시간 아닌가요? 사교시 다음에 항상? 사교시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다. 체육이지? 체육이야. 한문 시간입니다. 아, 뭐야. 한문? 이번 한문 시간에서의 미션은 도시락 몰래 먹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왜 한문 시간이에요? 그게 왜 한문 시간이에요? 먹으려면 음식이 있어야겠죠, 그쵸? 여러분들. 네. 냄새가 너무 좋은데 뭐지 이게? 아니, 도시락 싸도 그냥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니야, 저는 순미를 추천합니다. 지금 무슨 냄새 나지 않아요? 1등이 한 배에서 나. 진짜 놀림이지. 자, 네. 선생님 관할하는 괜찮습니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자. 이게 이렇게 못하면 어떡해. 선생님, 글씨만 그러니까 좀 잘 맞다. 옐로우 아니야, 옐로우? 꼴찌부터 선택하게 하려고 합니다. 아, 팀이 1등을 했기 때문에 꼴찌 아직 몰라요. 도시락 먼저 고를 수 있는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도시락이 뭐... 그냥 그 먹기 편한 거에 따라서 막 다르겠지? 중요한가 보다, 도시락이. 이제 제가 어떤 음식이 있는지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1번 김밥 and 우와. 컵라면 우와. and 단무지 우와. and 음료 있습니다. 우와. 아니 그걸 수업시간에 먹는다고요? 자, 제정신이 아닌데? 자, 아, 로순이야? 잠깐만. 선생님 관할하는 괜찮습니다. 자, 2번. 컵라면 and 삼각김밥 우와. and 김치 우와. and 음료 있습니다. 와, 여기 괜찮네. 라면. 아, 라면은 꼭 있든다. 3번. 컵밥. 오! 컵밥 좋지. and 컵라면. 오! and 뭐야? 디저트 2종. 오, 너무 좋은데? and 뭐야? 음료 있습니다, 여러분. 아, 잠깐만. 너무 좋은데요? 다 좋은데?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좋은데? 몰래 먹어요? 궁금한 게 자기 자신도 투표해도 되는 거였어요? 그럼요. 제가 일단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오케이. 제가 말했잖아요. 음식이 보이면 안 돼요. 궁금한 게 자기 자신도 투표해도 되는 거였어요? 1번은 김밥에다가 단무지 있어요. 이거 곰팀이요. 곰팀! 아니, 벌써 보고 싶어요. 어? 컵라면 앤 삼각김밥에 김치 앤 음료 이거 먹고 싶은 거 알고? 컵라면, 김밥, 단무지. 단무지. 아니, 팀 이름이 뭐였지? 그럼 게임 한번 바로 시작해볼까요? 지금부터 선생님 몰래 들키지 않고 도시락을 다 먹으시오. 잠깐만, 뭔 소리야, 잠깐만. 됐어? 단, 도시락은 꼭 편지에 쓰여있는 방법을 참고해서 먹을 것. 수업하는데 누가 칼을 꺼내준 애가 있어. 만약 몰래 먹다가 있어. 선생님에게 걸리면 벌을 설 수 있음. 3, 2, 1. 시작하는 거예요? 재밌겠다. 시작했어요. 시작했어. 선생님이 한자를 적으시겠지? 너무 무서워요, 선생님. 제 걸 따라 적으시면 돼요. 적어야 된다고요? 적어야 돼요? 아니, 안 적어도 돼, 안 적어. 남준 씨, 네? 기분 탓인가요? 아니. 아, 알겠습니다. 자, 하늘 따라하세요. 하늘 됐어. 넌 네모 보듯이 뻔해. 지민 씨, 응? 뭘 그렇게 맛있게 드신 거예요? 그러면 들어봐. 1등 팀이 나왔습니다. 박수! 아, 책 읽고 있어. 다음, 네. 넌... 아니, 책이 점점 다치고 있어도 알고 있어. 지민 씨? 네? 기분 탓이에요? 뭐가요? 맛있어요?
제가 치아가 좀 좁아서. 다들 조심해. 아주 유명해. 동료 너무 땅지 너무 어렵다. 로제. 로수지. 로제. 그래요. 땅지. 나오세요. 네, 그러니까 뭔가 긴장하면은 이런 걸 좀 만져줘야 돼서. 아, 방금 한 번 우물거리셨잖아요. 그게 잘 안 나요. 그 정도 센스면 넘어가 주겠어. 냄새 너무 좋아. 아쉽습니다, 영규 씨. 여기 여기 앉아 계세요. 남은 씨 먹고 오라고요? 아, 공태가 움직였어요, 계속. 야, 너는 야, 내가 봐도 심하다. 야, 너는 그냥 먹는 거지, 그게. 태현 씨! 내가 다 잡아낼 거야, 태현 씨! 불구덩이 속을 내가 다... 태현 씨, 여기 나와서 드세요. 응. 여기 나와서 드세요. 자, 들고 와. 들고 와, 자. 자, 그러면 오, 야, 다음 집주 나왔다. 집주 다음 넓을 홍이네. 어? 거칠황! 에이, 지민이 오바 아니에요? 저도 봤어요, 방금. 저도 나와. 야! 지민아! 우리 다 알면서, 지민씨, 여기 나와주세요. 아, 이게 바로 내 선생님을 돕는 도교다, 내가. 나와라, 빨리. 노래도 둥근 애가 떴습니다, 입니다, 여러분들. 아, 너 여기 30초 서 있어. 네. 너 맥북, 너 님쌤이랑 되게 비슷한 말투로 가지셨어. 제 질문 있습니다, 선생님. 네, 뭔데요? 고물까지 담아야 됩니까? 네. 학생이 선생님한테 반말합니다. 아, 먹고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먹고 있어요? 반장,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잘숙 거릴 열 베풀 창. 야, 안 보여. 야, 너네 좀 잡아야 돼. 아, 눈 깜빡이고 있어요. 재현 씨, 눈을 깜빡여? 야. 자. 다 먹었네? 상향 문자 아니에요? 상향 문자. 자, 이 친구들을 바라보느라 어쩔 수 없었는데. 진짜 획승을 전혀 모른다. 일컬을. 경기. 시원하게 먹는데? 잠깐만, 너 잠깐 뭐 비닐 소리 나는데. 맛있어요? 아, 움직였어, 정국이. 아, 우리 팀 졌네. 너무한 거 아니요? 점차가 이렇게 벌어지나. 1등 팀이 나왔습니다. 박수! 저희 3점인가요, 그러면? 님쌤이랑 되게 비슷한 말투로 가지셨어요. 아니요, 1등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4교시도 끝났으니까 우리 즐거운 5교시로 넘어가 볼까요? 5교시 체육이겠죠?